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포핸드도 깊숙한 게 있고 이제 짧은 포핸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송구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짧은 포핸드를 잡았을 때 스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일단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제 중심이 잡을 때 왼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억지로 얘를 다시 앞으로 내쉬라 하시지 마시고, 자, 이 상태 가면은 그냥 내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빠지면서 왼쪽 다리를 일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 번. 일자. 원래 기본은 제가 아까 그 45도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중심이 왼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다시 옆 모션을 만들라면 힘이 많이 들어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가시면서 잡으면은 오른쪽 다리는 똑같이 빠지되 왼쪽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리고 중심을 이용하면서 던져주시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잘 보셔야 돼요. 더블 플레이는 송구도 중요하지만 이 스텝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이제 아웃이 되거나 세이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다리는 최대한 일자 또는 한두 발만 앞으로 빼주시는 게 좋지 억지로 내가 이거를 다시 틀려고 하시면 너무 중심이 힘들기 때문에 일자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 누가 보면 어? 지금 영상 10시간째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깊숙한 포핸드로 갈 경우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앞주자를 먼저 선행주자를 잡을지 아니면은 그걸 포기하고 타자주자를 잡을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선행주자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일단은 깊숙한 거는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더블플레이 되면은 땡큐. 근데 그냥 앞주자만 잡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굳이 내가 무리해가지고 두 개 다 잡아야지 하면은 좀 더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게 우선이거든요. 때문에 깊숙한 거는 하나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 좋아. 야, 뭐냐? 야, 뭐지? 야, 무슨 뭐 돼지 한 마리 지나가냐? 아, 나 블록하는 요리. 그 맞아? 좀 막 어설픈 것 같은데. 뭐 어설픈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거예요. 어설픈데? 진짜 왜 이렇게 어설프 보이지? 그 정도예요? 어, 하나 이뻐. 뭐냐고요? 하나 이뻐. 이게 실내라서 그런가? 야, 이럴 수도 아니었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겉멋. 겉멋. 이런 타구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리해서 던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냥 겉멋이고 이렇게 하시면은 2루 주자도 살 경우가 많고 1루 주자, 타자 주자도 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굳이 더블 플레이가 가장 좋긴 하지만 둘 다 살릴 바에는 안전하게 하나만 죽이셔도 충분해요.